안녕하세요. 그린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한번 그려볼게요. 과연 이게 발색이 될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예시사진도 사실 너무 칙칙해가지고, 이 예시사진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설명에 색채가 선명하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과연 색채가 선명할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걸 그려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보려고, 이제 물감을 알아보던 중에, 원화는 원래 유화로 칠해져 있어요. 유화가 물감도 좀 비싸고, 관리도 조금 힘들고, 좀 사용하기가 번거로운 점이 있거든요. 빨리 마르지도 않고 해서. 아크릴 물감을 알아보다가 다이소에 엄청 싼 아크릴 물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볼겸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 캔버스는 2호짜리로 샀고요. 2F로 샀어요. 원래 2P로 사려고 했는데 F랑 P의 차이는 F는 피규어라고 이제 인물화를 그릴 때 쓰는 거고 또 P는 풍경화. 이게 뭐의 약자였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P는 풍경화를 그릴 때 쓰는 그런 용도인데 사실 어떤 걸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프레임만 이렇게 나무가 돼 있는 거를 가와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정와꾸라고 해가지고 보통 작품 하실 때 회화 하실 때 많이 쓰시는 캔버스고요. 가와꾸는 사실 약간 연습용, 약간 습장용으로 많이 쓰는 캔버스예요. 가와꾸는 정와꾸보다 훨씬 싸기도 하고 좀 부담 없이 캔버스에다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뚫려있는 가와꾸 사시면 됩니다. 요 나무는 제가 이렇게 뒤에다 끼우고 있는데 이 가와꾸 틀 자체가 가장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나무가 습도나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큰 작품의 경우에는. 근데 이건 작아서 그렇게 크게 뒤틀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이게 들어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요 모서리를 요 구멍이 있거든요. 요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각각 두 개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오, 귀엽다. 이 한글로 썼으니까 더 귀엽네요. 풀색 귀엽다. 그레스 그린. 요 위에는 이제 영어로 적혀있네요. 되는 한글 10, 하나당 12mm인데,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의 특징이 물감을 약간 떡지게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게 특징이어가지고, 물감을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쓰다가 모자라면 낱개로 파는 걸로 사야겠어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세밀한 묘사보다는 좀 형태감, 그 물감, 색채감, 이런 게좀 중요한 거여가지고, 따로 스케치는 하지 않고 바로 바탕부터 밑색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일단 파란색이 가장 눈에 띄니까 파란색부터 먼저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뚫려있지가 않네요. 그 연고 새로 사면은 여기 막혀있잖아요. 이걸 뚜껑으로 가지고 이렇게 뚫는 식이네요. 신기하다. 이게 색깔이 너무 파래서 좀 검은색으로 섞어서 좀 색을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오, 진짜 색깔이 선명하긴 하네요. 파란색만 봐도.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의 파란색이. 이건 너무 어둡나? 이제 밑색을, 전체적인 색감을 좀 짜주기 위해서 밑색을 먼저 칠해줄게요. 저의 목표는 3시간 안에 이거를 다 그리는 거예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좀 작은 캔버스를 사긴 했거든요.
크림 쓰실 때는 물을 조금씩 조금씩만 묻혀가지고 농도 조절해 가면서 발라주세요. 너무 묽어버리면은 여기 좀 뭐랄까 선명하게 발색이 안 나오고 너무 묽게 나와가지고 밑에가 흰색이 다 비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흰색이 안 비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 물감이 좋은 점은 이제 빨리 마른다는 거.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빨리빨리 그리기에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부터 앞에 있는 거 순으로 이제 그리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가장 뒤쪽은 이제 하늘이겠죠? 하늘을 그러면 먼저 칠해주고 하늘이랑 구름, 지금 별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산 칠하고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가장 맨 앞에 있는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였나? 하여튼 그 나무를 한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색으로 구름이랑 별이랑 한번 칠해볼게요. 원래 이게 바탕이 다 마르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빨리빨리 하는 거를 연습해보려고 그냥 그 기다리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약간 스타카토처럼 끊어주면서 그리면은 약간 붓터치가 잘 남는 그림이 나오겠죠? 약간 전체적인 뭐랄까 굿 위치만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칠해볼게요. 아 진짜 작은 붓으로 칠해야 돼. 이게 캔버스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큰 붓을 써도 붓터치가 굉장히 커 보이네.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한번 칠해줄게요. 아 노란색이 색이 별로 안 예쁘네.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섞어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붓질 자체가. 달이 뭔가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인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덮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한번 칠해볼게요. 좀 검은색도 있고, 파란, 약간, 조금 밝은 파란색도 있고. 대학생 때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 빈센트 반 고흐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두껍게 올려져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진짜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 엄청 가까이서 보면 뭐 이렇게 대충 칠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부분 세밀 묘사보다 전체적인 조화. 이제 멀리서 보는 연습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무보다 숲을 보게 되는 계기라고 할까? 달이 아니고 약간 C, 알파벳 C 같기도 하고. 여기를 살짝 터치를 해주면 좀 달갛겠죠? 와, 하늘 그리는 데만 해도 한 지금 한두 시간 그린 것 같은데. 계속 터치를 하면서 밀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칠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려요. 이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밑바탕색을 먼저 깔아주고 나무 결을 표현해줍니다. 갈색하고 초록빛하고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 결이 되게 꼬불꼬불꼬불한 결이 엄청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마을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풀숲, 풀밭 같은 게 있어서 풀밭을 칠해줄게요. 이 아크릴 컬러가 풀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색을 잘 섞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나무의 질감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요 모서리를 칠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요 앞에 본 느낌이 나도록 비슷하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 아크릴 물감 3,000원짜리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려봤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중간에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지금 4시 12분이거든요? 제가 11시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지금 5시간을 계속 그려가지고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아 정말 그냥 봤을 때는 한 3시간이면 그릴 줄 알았거든요. 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물감의 평을 말해보자면 굉장히 가성비 진짜 갑인 것 같아요. 다른 아크릴 물감 중에서는 알파 아크릴 물감 써봤었는데 이 다이소 물감이랑 거의 뭐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이거는 아 정말 갑으로 남겨놔야겠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차마 여러분께 이거를 집에서 그려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한두 시간씩 쪼개가지고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그린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밥도 안 먹고 그리시지 마시고요. 뭐 하여튼 그래도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대신에 이게 좀 묽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꾸덕하게 올라오는 좀 입체적인 입체감을 주기에는 좀 모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완성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에 정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어요. 저렴한 물감부터 시작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점점 더 좋은 물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